요번 사건은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처리한 건데요. 네.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. 아내를요? 예, 자기 아내를. 요즘에 자꾸 나오네. 아내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던 놈, 예. 거기서 저 도주해가지고 또 다시 잡혔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오기 기다리고 있는 거. 그게 서산 쪽이었었거든요. 근데 또 또 있어요. 뭐야 이거? 지난달 28일 날 오후 4시 18분경에 서산 음암면의 한 도로가 화물차를 세워놓고, 네. 동승했던 4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다음에 네. 목을 졸라서 완전 계획범죄입니다. 아, 완벽한 이거 계획범죄예요. 세다 이것도. 그 살해했는데, 자기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, 타지에서 내가 일하면서 아내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줬는데, 이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? 네.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며, 아내를 살해한 뒤에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어요. 그런데 경찰이 현장 감식에서 시신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없는 것과, 목 부위 우렬 등 미세한 흔적을 발견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. 그래서 결국 부검 결과가 목눌림에 의한, 그러니까 경부 압박 질식사. 그러니까 살해 당한 거네요. 그런 거죠. 그래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, 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웠으나 착화탄을.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서 구조된 뒤에 의식을 되찾았다. 운전자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네요.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된것 같습니다. 그 아내한테서는 당연히 경부압박 질식사니까 이미 사망했으니까 숨안 쉬어서 네. 뭐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은 없지요. 아니,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. 왜 그래요, 그래. 아, 진짜, 나보다. 이 어우, 사람은 약올라. 자기가 타지에서 일하면서 생활비 보낸 게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 같습니다.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, 근데 그래. 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의 숙명 같은 아니, 건데. 그래도, 누군 에, 아니면 참 되냐고, 다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살아야지. 정말 안 되죠. 이게 이거 왜 이러면, 그러는지 이러면 안 모르겠습니다. 돼요. 아, 내가 보니까 나이가 40대잖아요. 그러면 예. 결혼 생활을 못했어도 10년 이상 했을 그럴 텐데, 텐데요. 이게 10년 이상 하면 참 있는 적 없는 적다 들고, 아직도 예. 그리고 한참 이쁠 텐데. 아, 그러면 안 돼요. 한참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서로 그럴 텐데, 참 그렇습니다.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악연을 만난 거예요. 네. 그죠? 예. 악연을 만나서, 아, 이거 참. 이건 뭐 상응한 처벌 받아야 되겠죠? 네. 이런 사건 정말 안 났으면 좋겠는데, 어이, 뭐 요즘에 하루 건너 하나씩 나는 것 같아. 아이, 참 이게 저 기본 답답하네요. 단위, 가정이라는 거는 기본 단위인데, 우리 사회의 네. 근간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데, 네. 가정이 자꾸 이렇게 붕괴되고 파탄이 일어나면 나라 네. 전체가 영양가 없어서 이게 좀 예. 퍼석퍼석해진다고요. 이러면 안 되거든요. 예. 좀잘 됐으면,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그 부부 상담을 가끔 하는데, 부부 상담을 하면, 그 이제 상담하러 오시잖아요, 교수님. 오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. 제가 뭐예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상담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케이스. 아,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네. 당연하지. 근데 이 케이스가 교수님 많진 않아요. 안타깝게도. 회복하려고 노력하려고 왔는데, 이제 간극이 커. 이게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뭐냐면, 헤어져야 되는데, 붙어보려고. 그러니까 헤어지긴 해야 되는데, 헤어짐을 서로 설득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나도 아, 설득해야 되고, 상대방도 설득해야 되잖아요. 예.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특히 이제 폭력을 행사한 측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행사했다던가, 부인이 행사했다던가, 그러면, 왜 부인이 때린 경우도 있어요, 아, 남편을. 한 3% 돼요. 예, 아, 근데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. 요즘 늘었더라. 예, 요즘 있어요, 있어요. 7%에서 10% 많은 가까이. 근데 아저씨들 암수율이 있어요. 많아. 예, 암수율이 많아요. 남자들 창피해서 신고 안 남자들이 맞고 해가지고. 사는 게 암수율이 많아요. 예, 신고 안 해서 그런데, 이렇게 보면, 그, 옆에서 이제 상담 전문가 하시는 분 제가 같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사람이 오래 보는 게 낫지, 헤어지더라도. 누군가나 절단 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.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소장님이.
아,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용기 있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안 돼요. 뭐 죽이고 뭐 이거 너 이게 말이 돼요, 이게.